여러분, 오늘 이렇게 입었습니다. 오늘 제가 누들이 카페 오픈해가지고 일일 알바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보건증까지 또 미리 끊어놨고요. 이 샌드사운드의 진한 브라운색 팬츠를 오늘 입어봤어요. 이게 와이드한 카펜터 팬츠인데 카페 알바니까 워크 팬츠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입어봤습니다. 요런 진한 밤색 팬츠가 여름 옷들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연베이지 슬리브리스 요런 것들하고도 되게 잘 어울려서 날씨가 더울 때 그렇게 입고 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요런 가을 옷들하고도 매치하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스트라이프가 되게 안 어울리는 얼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컬러 잘 받는 걸로 입으니까 지금 얼굴이 확 살더라고요. 손님들이 그래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실수 없이 잘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이제 곧 있으면 카페에 도착하거든요. 이 너무 사람들한테 서비스직을 못하는 얼굴이어가지고 평상시에 디폴트가 완전 무표정이고 잘 웃지도 않아가지고 제가 살다 보니까 평상시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들었고 옛날에 KFC 알바할 때도 저는 그 나이에 카운터를 하고 싶었지만 무조건 주방, 뒤에서 햄버거 만드는 것만 시키는 거예요. 한 번도 앞에서 손님을 맞이한 적이 없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소개팅에서도 한네 번인가 했는데 애프터를 받은 적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되게 첫인상이 별로인? 무서운 느낌이구나. 약간 이거를 좀 깨닫기도 해가지고 오늘은 좀 진짜 열심히 빵긋빵긋 웃고 TAF와 아니면 설거지나 그냥 열심히 하던가. 그리고 제가 설거지는 진짜 잘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일일 알바 도착. 앞치마. 약사님 아니야? 언니 저희 약사님 좋겠고요. 매종 마르시엘라 거기서 일하게 생겼다. 외국인 손님이 오면은 외국인 손님이 오나요? 어제도 왔어요. 대박 대박. 아이스크림 우주 소직도 드링크? 언니가 계산할 수도 있으니까 언니도 알아야지. 내가 왜 계산할 수 있어? 난 설거지 하는데? 내 건데? 어? 설거지도 설거하려고. 네. 설거지 내 거야. 네네. 여기 이제 창고. 창고가 더 크네. 홀더 여기 있고 여기 테이크아웃 박스 여기 있고 소스통 여기 있고 포크 여기 있고 하니까 만약에 내 포장용이 떨어지거나 하면 뭐 가져가면 쇼핑백도 있고 언니들이 좀 갖다 주면 되고 영어로 말해도 돼요. Behind. 네, behind. Behind. Behind.
되게 배식받아 괜찮아. 배식받아 먹는 애들 같아. 그치? 맛있다. 지금 수영 마치고 왔고, 제가 이번에 샴푸를 바꿨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수영할 때 들고 다니는 화장품들 소개를 해볼게요. 이거 제가 발리에서도 추천을 한 것 같은데 이 토코보의 시카라인?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여름에 너무 강추. 이 수분이 많은 라인이어가지고 저는 일단 이게 진짜 열감을 정말 확 내려준다고 해야 되나? 제가 지금까지 해본 패드 중에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진짜 시원하다. 저는 일단 수영이 끝나면 이렇게 양쪽에 두 개를 붙여놓고 이게 저는 진짜 좋거든요. 요거를 그냥 가득 뿌려놔요. 여기 위에 그냥 이렇게 뿌려놔. 이렇게 막 이마에도 뿌려놓고 이게 그 하나의 팩을 올려놓는 게 되는 것처럼 머리 말리기 전에 이렇게 중간중간 해두고 세럼이 그득그득한 얼굴이 되거든요. 머리를 말리다 보면 이 세럼이 또 다 흡수돼가지고 없어져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젤 크림을 바릅니다. 이렇게 초록색 제형이거든요. 되게 수분감이 가득한 크림이어가지고 얼굴에 바르기 되게 가벼운 크림 느낌? 그래서 이 라인을 아침에 쓰면 너무 좋아요. 제가 아침 수영을 가니까 저녁보다 뭔가 아침에 굉장히 추천하는 조합? 선크림은 라루슈포즈에 작게 나온 거를 증정용으로 받았어요. 이게 살짝 톤업도 되거든요. 근데 과하지 않은 톤업이어가지고 이거를 조금씩 얼굴에 바르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디 제품은 제가 저번에도 광고하고 너무너무 진짜 찐으로 잘 쓰고 있는 제품. 그리고 이번에 바꾼 샴푸는 요거예요. 향이 일단 너무 좋고 향이 과일향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과일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바디 제품도 다 과일 라인을 일단 제일 좋아하고 그 상쾌한 과일향이 진짜 저에게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석류, 스트로베리 이런 쪽인 것 같은데
향이 진짜 상쾌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쓰던 샴푸보다 훨씬 세정력이 좋은 것 같아요. 두피를 진짜 되게 잘 씻어내는 그런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저는 유튜버를 하다 보니까 기프팅 받는 제품이 진짜 많은데 그거를 제가 다 이렇게 좋다고 소개하진 않거든요. 진짜 써보고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리트먼트는 지금 몇 통째 이것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서브리믹 아쿠아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아무튼 요즘 이렇게 너무 잘 쓰는 제품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드디어 미용실에 가려고 일단 염색도 해야 되고 가을에 제가 추구미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슬림한 약간 후드로 나온 그런 티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이렇게 코디를 해도 예쁜 것 같아요. 슬림하면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룩. 이거는 샌드사운드의 그 쉬어탑하고 반팔티 같이 코디를 해봤어요. 나는 조금 더 자유분방한 느낌을 원한다 하면은 이런 느낌도 괜찮죠. 머메이드 라인이어서 약간의 여성스러움도 있지만 이런 빈티지한 옷신감 때문에 중성적인 느낌하고도 너무 잘 맞는 그런 느낌이에요. 샌드사운드가 되게 특유의 빈티지한 그런 와일드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 티셔츠도 보면은 이렇게 막 구멍 뚫려 있고 어디에 막 담갔다가 나온 그런 티셔츠 같이 되게 멋있어요. 스커트도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날것의 빈티지 느낌? 여기 이제 약간 굽있는 부츠 아니면은 좀 닥터 마틴 같은 거 뒷면도 이렇게 슬려 있어가지고 편하고 웨스턴스러운 그런 느낌? 이런 가죽택도 되게 빈티지예요. 지금 점점 땀에 젖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입고 나가볼까 해요. 여기 약간 기다란 목걸이 같은 거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미용실에 갈 거여가지고 모자는 안 쓸 거지만 제가 샌드사운드 모자를 되게 좋아해요. 여름에도 썼었는데 여기 컬러감, 제가 계속 컬러감을 강조하는데 컬러감이 진짜 예쁘게 나옵니다. 오늘 룩은 이렇게 완성을 해볼게요. 크림치즈랑 이렇게 섞어서 먹는 것도 맛있다. 장버 크림치즈 반반. 제가 이번 가을 겨울에 좀 추구미가 좀 중단발이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을 하고 싶어서 일단 조금은 길러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머리 요즘 풀고 다니기가 되게 애매해요. 아, 레이어 좀 내니까 다시. 배고파. 머리를 하고 왔어요. 제가 원래 펌을 하려고 했는데 한 여기까지 좀 5cm 정도 더 기른 다음에 펌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커트만으로 그 뻗친 머리를 이렇게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꿈나는 혜진쌤한테 한지 진짜 오래됐는데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진짜 펌 약간 요런 것들도 잘하시지만 컷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컷이 이뻐야 파마도 잘 나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컷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언박싱 할 게 있어가지고 한번 뜯어볼게요. 왜냐면 요 스커트에 좀 잘 어울리는 옷들이 좀 온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브랜디 멜빌의 약간 어떤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빈티지 느낌의 맨투맨인데 이 네이비보다 되게 약간 연한 보랏빛이 섞여있고 안에는 기모예요. 요거는 뭔가 조금 더 깊게 씌워지는 느낌이 살짝 아주 살짝 있는 정도? 그래서 약간 시야가 착각은 답답하다? 이런 느낌? 여기가 확실히 좀 짧아가지고 좀 눈이 더 많이 드러나는 느낌이 있고 좀 시야가 시원시원해요. 네이비의 레드 포니도 되게 예쁜데 이 뒷면에 이 레드 레터링도 너무 예쁘더라고요.